자, 일단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박삼목님이 질문해 주셨는데요. 작가님들이 바라보는 현 시점 NFT 열풍에 대한 생각들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이거는 이제 작가들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입장이 많이 다를 것 같은데 작가들마다 조금 다르기는 해요. 이렇게 분류를 하면 조금 뭐 이상할 수도 있기는 한데 그냥 이해하기 쉽게 몇 가지로 분류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우선 나이. 아, 연령대에 따라서. 네, 연령대에 네. 따라서 많이 달라요. 많이 다른 게 아무래도 40대 이상 작가님들 같은 경우는 NFT 하면 단순히 디지털 작업이다 라고만 끝나는 게 아니라 디지털로 작업을 해서 민팅을 해야 되고 또 민팅을 하려면 뭐 메타마스크에 자기 월렛도 만들어야 되고 그렇죠. 또 뭐 오픈시에 올리려면 이더리움도 있어야 되고 벌써 딱 그렇게 얘기하면 아 됐어 됐어 약간 이렇게 안 하세요. 작품 활동하는 과정 자체가 익숙치 않은 것들이 그렇죠. 이제 추가가 되는 걸로 디지털적으로 느껴지시겠네요. 네. 그런데 반면에 조금 젊은 작가들 게다가 요즘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20대는 이제 아이패드가 너무 일상화가 됐어요. 아, 그러니까 20대 작가님들 네, 20대. 완전히 이제 신진 작가님들이네요. 네, 그렇죠? 20대. 그러니까 심지어 제가 이제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는데 네. 제가 아무래도 미대에서 강의를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학생이 만약에 20명이 있다. 그럼 아이패드가 있는 친구가 70%예요. 아, 없는 친구는 뭐예요, 그러면? 없는 친구는 노트북. 아, 노트북으로? 근데 이제 제가 다닐 때, 대학교 다닐 때만 해도 노트북 들고 다니는 친구는 많이 없었고, 대표님이 학교 다닐 때는 아예 없었죠. 아니, 저기요. 아니. 몇 살 차이도 안 나는데 계속 저를 그 어디로 멀리 보내시려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런데, 노트북을 들고 다니는 친구가 있는데 예전에는 제가 이제 대학교 4학년 때부터 이제 노트북을 들고 다니는 친구들이 조금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필기도 노트북으로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친구들이 정말 종이에다가 필기하는 친구는 열에 한 명? 아. 될까 말까? 대부분 아이패드로. 거의 정말 대부분 아이패드로 해요. 그러다 보니까 디지털에 워낙 익숙한 친구들이고 생각해 보면 스마트폰이 그 친구들이 꼬마 때부터 스마트폰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워낙 익숙한 친구들. 그래서 NFT 열풍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다르냐? 더 익숙한 거죠. 젊은 친구들은 젊은 친구들한테는 더 익숙한 거고 그들은 어떻게 보면 휴대폰으로 스마트폰으로 또는 아이패드로 무언가를 하고 무언가를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한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젊은 작가들이 조금 더 도전을 많이 하려고 하고 제가 거기다가 이제 친구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젊은 작가 후배들이나 이제 학생들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희들이 대학교를 졸업하고 작가 프로페셔널 작가 씬에 가면 지금은 친구들끼리 경쟁하는 듯한 느낌이긴 하지만 졸업하는 순간 친구들이랑 경쟁하는 게 아니라 30대, 40대, 50대, 60대 작가님이랑 똑같은 거라고. 그런데 NFT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너희들이 더 유리하다. 너희들이 더가 아니라 훨씬 더 유리한 것 같은데? 지금 NFT는 어떻게 보면 똑같은 출발점에 있다. 그래서 5년 전에 대학교를 졸업한 친구들보다 어떻게 보면 너희들은 행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저는, 진짜 행운이라고. 저는 사실은 그 생각을 해요. 아예 이제 그 연배가 좀 많이 차시고 한 그런 작가님들은 어찌 보면은 이제 그 어느 정도 빛을 봤잖아요. 네. 근데 젊은 작가들은 디지털에 익숙한 작가분들이고 근데 중간에 작가들 있잖아요. 한 40대 중견 네. 작가분들. 애매해. 이분들이 중간에 깨인 것 같은 느낌을 저는 봤거든요. 저는 이제 NFT에 대한 관심이 진짜 높아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제 채널에 나오셨으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좀 궁금한 거 좀 네. 여쭤볼게요. 네네. 그렇게 하시죠. 네. 네. 사실 이제 저도 지금 이제 효친 마을에서 NFT를 지금 발행하려고 지금 그래. 머릿속으로 이쪽 한쪽에서 이제 구상을 하고 있는데 이제 미술을 하신 입장에서 이제 네. NFT 시장을 보시고 성공한 NFT도 있고 실패한 NFT도 있었을 건데 어떤 NFT가 성공하고 어떤 NFT는 실패하는지 그 기준. NFT가 아무래도 디지털 기반이다 보니까 그 흐름의 속도가 너무 빠른 것 같아요. 흐름의 속도가.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접근하기 힘든 게 아닌가 작가들 입장에서 이런 생각도 드는데 작년 초만 해도 작품 수도 지금에 비해서 현저하게 적었고 작품 하나
그 다음에 조금 움직이는 이미지 같은 것들 있잖아요. 뭐 짤방 같은 느낌. 그런 것들이 유행이었어요. 유행을 타야 된다는 얘기죠. 유행이 있어요. 확실히. 있어요, 확실히. 확실히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빨라, 그리고. 그리고 굉장히 빠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어떤 작품들이 인기가 좋았냐면,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오픈씨 기준으로 봤을 때, 컬렉티블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만 개가 한꺼번에 발행되는 작품이 아, 제너러티브 아트. 그러니까 그게. 아, 제너러티브 아트는 뭐냐면 저희 제가 한번 설명 좀 드릴게요. 한번 하시죠. 네. 그 그쪽은 이제 제가 또 전문가니까. 어, 네네네. 네. 그게 있고 그거는 MS 경쟁하는 지금 말씀 계속 하시려고. 그거를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바로 이어서 말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아마 NFT에 조금 관심이 계신 분들은 크립토펑크라고 해서 그렇죠. 그 픽셀 아트 있잖아요. 네. 그게 정말 한때 어마어마하게 유행했어요. 맞아. 크립토 펑크뿐만 아니라 무슨 펑크, 크립토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나왔고 지금 또 크립토 펑크에서 최근에 아마 새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마스크 버전이 새로 나온 거 마스크 버전 뭐 있었거든요. 그게 또 뭐 어마어마하게 비싼 금액으로 팔렸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작년 말에 아까도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윤 대표님이 구매도 하셨던 무라카미 타카시 현직 현대 미술 작가 중에서 어떻게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탑5에 안에 드는 작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본 작가고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하면 설명이 모르시는 분들은 예전에 루이비통에서 2000년대 초중반에 무라카미 라인이라고 그 루이비통 모노그램 그게 하얀색이나 검정색 바탕에 컬러풀하게 그 LV 로고랑 이렇게 된 그런 가방들이 있었잖아요. 맞아. 그게 알아요? 이제 무라카미. 세련된 느낌의. 당시에 이제 굉장히 세련된 느낌이었잖아요. 그게 이제 무라카미 타카시라는 미술 작가가 루이비통이랑 협업을 해서 낸 루이비통 가방이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무라카미 타카시는 그 루이비통이랑 협업을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엄청 유명해졌고 루이비통도 약간 하향세였다가 그 무라카미 라인 때문에 루이비통이 지금의 루이비통처럼 이제 어마어마해졌는데 그런 작가거든요. 그 작가가 이제 2만 개의 작품을 내놨는데 네. 확실히 현직 작가가 작품을 NFT 작품을 내놓다 보니까 퀄리티가 어마어마하게 좋아요. 퀄리티가 네네. 딱 보자마자 달라요. 우선 퀄리티가 이미지 높고. 한번 보여드리죠. 뭐라고 검색하면 되냐면 인터넷 창 구글 네. 잠깐 여시고 네. 클론 X 쭉쭉 내리면 요거는 지금 제일 싼 거라 가지고 요 앞부분에 있는 애들이 좀 제일 못생긴 거야 상대적으로. 제일 싼데 지금 가격이 얼마야? 11리어? 아 이게 바이나우를 해야지 지금 가격을 제대로 올린 걸 볼 수 있어요. 바이나우. 예. 왜냐하면 저 아까 붉은 색깔은 그냥 오퍼 넣은 거라서. 서울. 14, 이게 지금 제일 싼 것들. 이더. 14 이더. 그 얼마야? 한국 돈으로 하면 5천만 원? 7천만 원? 하나가 지금 370인가? 400만 원 잡으면 4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예, 그 한 지금 5천만 원? 5천만 원. 알겠죠. 하나당 350만 원 정도 할 테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했던 오픈스에서 컬렉티블스라고 하는 네. 그건데요. 비슷비슷한 느낌인데 뭐 헤어스타일이라든지 뭐 눈동자라든지 아니면 뭐 액세서리 네, 아니면 네. 옷 이런 것만 조금 다르게 해가지고 작품을 낸 건데 잠깐만. 네. 이런 작품들이 이제 무라카미 타카시가 내놨는데 퀄리티가 네. 어마어마해졌어요. 네. 그래서 제가 작년만 해도 어떤 NFT 작품이 경쟁력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는 조금 미술 기존의 미술사적으로 왜냐면 당시만 해도 NFT 작품의 퀄리티가 현저하게 떨어졌었거든요. 아 이거 뭐야? 그러니까 무슨 뭐 쓰레기들만 있는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작년 이맘때만 해도 오픈스에 있는 작품들이 그런데 학생들이나 젊은 작가들한테 저도 물론 마찬가지고 지금 그냥 아무거나 무조건 해 이랬었어요. 근데 지금은 잘해야 되고 안 돼요.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되고 우선 오픈스에는 작품이 작년에 비해서 진짜 몇천 배가 많아져서 지금 작품이 7천만 개가 넘게 있대요. 7천만 개? 네. 그러니까 유명한 작가가 아니면 작품을 올려봤자 검색도 안 돼요. 와, 이런 거는 너무 화려하네. 내가 올린 작품도 검색하기가 힘들어. 약간 그 정도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어떤 작품을 해야 되냐면 제가 알았으면 제가 했겠죠. 그런데. 아, 모른다. 알기가 좀 힘들고, 어떻게 보면, 우선 기본적으로 작품의 퀄리티 무조건 높아야 되고요. 퀄리티는 무조건 기본적으로. 그거는 기본. 기본이 됐구나. 그건 이제. 기본.
기본. 그러니까 크립토 펑크 같은 거는 이제는 이제 다시 나오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기 그렇게 하면 무조건 크립토 펑크 따라한 게 돼버려서 그렇지. 안 되고. 아, 안 되고. 어, 무조건 조금 유니크하거나 아니면 조금 패셔너블 하거나. 아. 좀...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치열한 그 두뇌 싸움이네요. 그렇죠. 네. 어떻게 네. 해야 사람들의 관심을 얻고, 네. 어, 흥행을 유도하고, 유행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치열한 싸움이고, 결국은 이제 마케팅이고, 다. 네, 네. 마케팅이 제가 말씀드리려고 이제 마케팅인데, 개인, 작가 혼자 개인이 오픈씨 같은 데 몰려서 성공하는 건 지금 상황에서 1년 만에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졌어요. 와. 그러니까 엄청 치열해졌구나. 엄청. 그리고 이제, 아. 예를 들면 한국 미술 씬에 있으면 한국 작가들끼리만 어떻게 보면 경쟁하면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전 세계가 다 똑같잖아요. 아. 그러니까 말도 안 되게 경쟁이 심해졌어요. 진짜 아. 이게 작년 여름만 해도 저는 이렇게 얘기를 안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상황이 변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요. 야, 이거 진짜 사고 싶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지금은 마케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좀 나뉠 것 같은데 혼자 하는 건 정말 힘들고요. 아니면 어떤 NFT 뭐 회사라든지 그런 데 가서 거기서 이제 오픈씨에 올려서 지금 NFT 플랫폼이 굉장히 많은데 오픈씨가 어떻게 보면 완전히 압도적 1등이기 때문에 다른 NFT 플랫폼에 있는 작품들도 오픈씨에 다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그치. 그 회사에서 마케팅을 좀 잘해서 주력 작가가 돼서 유명해지는 방법밖에 없게 돼버렸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기존 미술 시장보다 더 치열해진 느낌이에요. 그게 1년 만에. 전 세계가 동시에 네. 경쟁하게 네. 됐다. 진짜 작년 여름, 작년 가을에 제가 했던 얘기랑 너무 지금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저가. 아, 그러니까 이거는 저도 이게 뭐 되게 중요한 질문인지 여부는 잘 모르는데 저의 사실 고민이기도 한 거긴 한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웹 3.0? 뭐 그렇게 얘기하면서 새로운 그 신진 작가들에 대한 기회를 준다? 내지는 투자하지 못했던 사람들한테 투자할 수 있는 이거는 이제 옛날 얘기가 돼버렸고 이제는 아무나 못하는 그런 거대 자본이 있는 지원이 있는 애들만 성공하는 그런 걸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좀 네. 구별을 하면 저는 이제 작가적 입장에서 얘기한 그렇죠. 거고요. 생산자 입장에서는 지금 제가 작년에는 진짜 빨리 해라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거든요. 한 2, 3년 안에 승부 봐야 된다. 근데 그게 2, 3년이 아니었던 거죠. 두세 달 만이었나 보네. 아, 그게 진짜 한 6개월? 1년? 그런데 이제 구매자, 투자자의 입장은 조금 다르죠. 아... 투자자는 더 좋아졌죠, 사실. 아, 왜요? 왜냐면 시장이 더 커졌으니까. 시장도 커졌고 회수하는데 걸리는 시간도 굉장히 짧아졌고 오히려 어떤 유동성도 많아졌고 유동성이 많아지니까 지금 여기 대표적인 얘가 여기 윤수벽 대표님인데 대표적인 얘가 제가 그러니까 암호화폐, 그러니까 뭐 대표적인 암호화폐가 이제 비트코인, 이더리움, 클레이튼 뭐 있는데 그게 한꺼번에 막 100배, 200배, 아니 100% 200% 오르는 게 지금 힘들잖아요. 이미 많이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메이저 코인들은 이미 이제 이더리움이 여기서 100배 오르고 이거를 기대하기 쉽지 않잖아요. 완전히 그렇죠. 알트코인 같은 거 아예 알트코인을 해야 되고 뭔지도 차라리. 모르는 거 약간 사기 같은 거 그런 거 하면 진짜 갑자기 막 10배 오르고 막 이런 경우가 있는데 조금 괜찮은 NFT 작품은 두 배, 세 배가 생각보다 빨리 올라가요. 두 배, 세 배도 쉽고 한 10배 정도는 금세 올라요. 그러니까 몰랐죠, 이거. 팔 수도 있어? 바로 팔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제 채널에서 몇 번 얘기하긴 했는데 예를 들자면은 지금 제일 성공적인 지금 NFT 중에 PFP, 픽처 퍼 프로파일 프로젝트가 만 개씩 이렇게 프로필로 만들 수 있는 제일 성공적인 게 BAYC라고 하는 그 이제 지루한 원숭이 요트 클럽. 들어보셨죠? 지난번에. 고릴라. 예. 그게 처음에 판매된 게 0.08이던가 뭐 그래요. 근데 이제 지금 플로우 프라이스가 0.08? 0.08. 근데 지금 100이더라고. 플로우가. 120까지 갔다가 최근에 이더리움 가격 오르면서 이제 그 요게 되게 웃긴 게 또 가격 조정받았잖아요. 11월 이후로. 뭐 주식도 조정받고 가상자산 다 조정받았잖아. 근데 실질적으로 얘네들은 조정을 안 받았어. 조정 받을 때 가격이 막 더 올라버려가지고. 달러 기준으로 더 비싸졌다 이런 거지. 그렇지. 달러 기준으로도 더 실질적으로 가격이 더 올랐어. 그랬는데 그게 지금 플로우 프라이스가 한 100이더 정도예요. 근데 그게 지금. 1, 2더가 안 됐던 게 100이더면은 100배 이상 올랐다. 1, 2더가 아니라 0.1, 2더가 안 됐던 게. 0.1인가? 그럼 1000배 이상 올랐다. 1000배 이상 올랐다. 근데 1년이 안 됐다고, 그게. 나온 지가. 왜냐면은 작년 초에 나왔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2월 초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죠?
그래서 1년 만에 이 NFT 시장이 폭발했어요. 근데 걔만큼은 그랬냐? 그게 제일 성공한 건데 그거 말고도 100배 이상 오른 거는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지금 우리 작가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거고 제가 이제 NFT 투자가 그래 상대적으로 쉬운 면이 있다. 최근에 시장의 흐름을 볼 때는 왜 알트코인은 사가지고 소위 말해 휴지 조각되기가 좀 더 쉬운 것 같아. 그리고 뭐가 좋은지 발굴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제가 좀 또 제가 아트 쪽 관심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NFT는 좋은 걸 발굴하기가 훨씬 더 제가 볼 때 쉬워 보이거든요. 좀 그거 느끼시죠? 솔직히 아트 잘 아시니까. 비주얼적으로 우선 보잖아요. 우리가. 딱 보고. 딱 보고 얘는 아니다. 아니 저거는 사람들이 기다. 좋아하겠다. 이게 그 뭐 미스코리아 대회랑 똑같이 주식이랑 똑같이 맞아요. 사람들이 네. 좋아하겠다라는 걸 먼저 알고 이렇게 해야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좋은 것도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생산자 저같이 작가인 생산자 입장에서는 사실 힘들어진 게 사실이에요. 근데 돈 벌기 어려워졌다. 구매자인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더 좋아졌죠, 사실. 아 오히려. 네. 그럴 수 있겠네. 그리고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하면 이제 생산자 입장에서 무조건적으로 안 좋냐 이건 또 아니에요. 생산자 입장에서 왜냐하면 기존의 미술 생산자라고 하지 말고 아티스트라고, 아티스트라고 할게요. 표현이 좀 그렇네. 그렇게 작가 입장에서는 예술가 입장에서는 예전에는 내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석사하고 유학 갔다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쩌리 시절 몇 년 동안 겪고 유명해지려면 배고픈 거 하면 30대 중반을 넘어서서 후반 40대까지 가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성공해요. 30대 초반에 성공하는 작가는 정말 만 명에 한 명 될 것 같거든요. 30대 초반에 네네. 만 명에 거의 완전 슈퍼스타 거의 불가능이에요. 그런데 기존의 미술 씬에 비해서는 NFT가 성공할 수 있는 그 나이가 훨씬 어려졌어요. 그리고 맞아. 기존의 미술 작가는 뭐 우리나라에서는 학벌을 이제 좀 안 따지는 추세로 가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따지고 홍대 이 작가 홍대 강조하잖아. 그렇지. 이런 얘기하면 안 돼. 이런 얘기하면 안 돼. 욕 먹어. 많이 욕 먹어가지고. 아 이거 방송에 나오면서 좀 재미스럽게 한 건데 네네네. 마치 본인이 강조한 것처럼 돼버려가지고. 강의는 어디서 하세요? 강의는 영남대학교에서. 아 영남대학교. 그런데 이제 이거 NFT는 사실 학벌도 필요 없고. 모르니까. 익명으로도 하거든요. 익명도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어느 나라인지도 중요하지 않고. 맞아요. 예전에 우스갯소리로 이제 제가 친한. 어느 나라인지도 중요하지 않니? 진짜 중요하다. 왜냐면 제가 이제 친한 큐레이터가 뉴욕에서 활동을 하셨던 분이 계세요. 근데 이제 그 분이 이제 오랜만에 한국에 와서 이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뉴욕 씬에, 미술 씬에 있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아시아 남자 작가가 당신 이제 BTS 나오기 직전이었어요. 아시아 남자 작가가 뉴욕 미술 씬에서 성공하는 거는 불가능이다. 아, 와, 왜? 그냥 멋을 박아버렸네. 왜? 불가능이라고. 그러면 미술 거기서 해본 사람이 네. 내가 다 해봤어 이런 거. 뉴욕 씬에서 스타 작가를 이제 자기네들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부자들 그룹이 있대요. 컬렉터 그룹. 컬렉터 그룹 이제 후원하는 그룹이 있는데 거기서 이번에 누구 띄울까? 이런 식으로 하면 첫 번째 순위가 뭐냐면 금발의 유태인의 남자 백인. 아. 두 번째는 금발의 유태인의 여자 백인. 아. 세 번째는 모델 같이 생긴 흑인 남자. 아. 그 다음에 바스키야? 그러니까, 바스키야? 뭐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면 성공하는 걸로 픽업 되기 어렵다는 거죠. 어렵다. 그들한테. 그 다음에. 중앙화돼 있는 거네. 중앙화돼 있는 거네. 그들이 보기에 매력적인 건가 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네. 중앙화된 그런 시장이었던 거네. 네네. 그래서 지금 이제 탈중앙화된 거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NFT가 어떻게 보면 세계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아졌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진짜 그냥 완전 그냥 경쟁 시대로 돌아온 무한 거고 경쟁이긴 하지만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야 무한 경쟁이니까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 이미 아까 금발의 유태인이고 금발의 유태인 남자고 여자인 사람들한테는 억울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모든 사람한테는 엄청난 기회인 거죠. 그렇죠. 물론 이제 BTS가 나오면서 동양인 남자들에 대한 관심이 많아진 게 사실이래요. 하지만 여전히 보수적인 게 미술 씬이고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NFT는 그런 게 아예 없으니까 정말 제가 암호화폐가 처음 나왔을 때 비트코인 백서를 읽고 너무너무 감격했던 게 탈중화라는 게 너무 좋았거든요. 아, 탈중화가. 왜냐면 제가 비트코인 그때 백서를 읽은 작가. 왜냐면 그걸 왜 읽었지? 대단하다. 왜냐면 뭐
관심이 좀 많아. 17년도 말에 은퇴할 줄 알았거든. 그래가지고 아, 17년 말에 은퇴하고 저는 국적도 버진 아일랜드로 바꾸고. 아, 아 그러려고 했으나. 그러려고 아. 했으나 이제 왜냐면 이런 게 있던 거예요. 왜냐면 작가로서 이제 제가 30대. 뭐, 근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작가님이 그때 버진 아일랜드로 가버렸으면 네. 이 책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긴 하죠. 근데 지금 이제 그때 이제 그런 어려움 재밌잖아요. 때문에 어 이런 거고. 아 저는 오늘 그 제가 이제 맥주를 가져온 이유가 뭐냐면은 아 너무 재밌고 좀 더 그 어 텐션을 좀 업하고 싶기도 하고 좀 더 솔직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기는 네네. 해서 그런 건데 너무 재밌네요 오늘 진짜. 아 진짜 너무 재밌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네. 이 미술 작가님들이랑 얘기하는 것 선후배랑 얘기하는 것보다 다른 분야의 분들이랑 얘기하는 게 훨씬 더 재밌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미술 쪽에 계신 분하고 얘기한 건 처음이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네네. 근데 너무 재밌네요. 너무 재밌어요. 저도 되게 화면에서만 봤는데 네. 지금 이 스튜디오에서 직접 제가 있으니까 나름 방송 좀 했는데 아직도 신기해. 재미있죠? 재밌어요. 네. 이거 충전 안 되네? 충전이 잘 안 돼요. 네. 원래 이렇게 대표님 원래 이렇게 아, 자유롭잖아요. 뭐 근데 또 오신 분들 다 가족 같은 되게 분들이. 오래 봐가지고 알겠습니다. 야 근데 내가 네. 머리가 여기 숱이 좀 없네. 야. 제가 많은 거 아닐까요? 화면에 보니까는 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좀 심각하네요, 제가. 나이가 그래도 제일 많으시잖아요. 예? 나이가. 아, 나이로 계속 보내려고 하시네. 네. 아, 질문은 되게 질문을... 지금 많은데 요즘에 그럼 좀 골라볼게요. 네. 아 사실 그 질문을 사실 제가 이거 다 제대로 저도 다 보지 못했는데 되게 인상적이었던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작가님이 생각하는 작가 정신이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그거 한번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NFT랑 투자랑 이런 거랑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중요한 질문 같아서 저도 지금은 사실은 조금 혼란스러워요. 그 작가 정신이라는 게 작가 정신 어려운 질문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들 생각하는 작가 정신 이런 거면 헝그리 정신을 갖고 경제적으로 힘들어도 그거를 극복해서 나만의 어떤 무언가가 정신세계가 그 캔버스 안에 모든 혼을 그 쏟아 부은 뭐 그런 게 작가 정신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타협하지 않고.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술사적으로 봤을 때 성공한 작가들은요 다 유연해요. 마치 야, 지금 진짜요? 이 시대의 무라카미 타카시 같이. 네, 유연해요. 그지. 아... 그러니까 네 맞죠. 무라카미 타카시. 되게 유연하고 대단한 사람이지. 그 다음에 비즈니스적인 마인드도 다 있었어요. 아 그걸 안 좋게 보고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세속적이라고 얘기하죠. 그렇니까 세속적이라고 얘기하는데 세상과 타협하고. 세속적이지 않은 작가님들이 성공하는 게 생각보다 되게 힘들어요. 그럴 옛날에도 같아요.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럴 것 역사적으로 같아요.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오해 중에 하나가 그거고 뭐 예를 들면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전시를 기획한 적이 있었어요. 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조금 웃긴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래요? 어떤 분들이 들으면 네. 조금 기분 나빠할 수도 있는데 제가 그때 기획을 했을 때 의도는 젊은 작가들한테 전시 기회를 더 많이 주는 거. 좋은 의도네. 그렇죠. 이제 좀 덜 알려진 작가들한테. 그래서 그런 작가들한테 섭외 전화를 하고 우리 이런 건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저희가 전시했던 공간이 뭐 되게 유명한 전시장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뭐 다 지원을 해줬어요. 뭐 네. 작품 배송료, 홍보비 다. 그런데 떨떠름해. 그리고 뭔가 따지는 게 너무 많아. 그렇다고 그 친구들이 작품이 기존에 있는 작가님들보다 훨씬 좋다? 그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너무 까다롭게 딜레마네. 하고 뭐 달라고 하면 언제까지 이거 프로필이랑 이런 거 작품 설명 주세요 그러면 맨날 늦게 줘. 그래서 좀 짜증 사실 조금 짜증 났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미 기존에 유명하신 작가님한테 섭외 전화를 했어요. 네. 너무 좀 이렇게 지지부진해. 지지부진해지니까. 네. 이미 조금 유명하고 성공하신 분들 하니까 오 좋아요. 그리고 전시장 디스플레이 할 때도 그 젊은 작가들은 어디 거느냐에 목숨을 걸어요. 이 자리 아니면 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근데 좋은 작품은 솔직히 얘기해서 아무 때나 걸어도 상관없거든요. 야, 진짜 근데 중요한 얘기다. 좀 성공하신 작가님들은 어떻게 전시 디스플레이 할까요? 그러면 원하시는데 아무 때나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거 언제까지 보내주세요? 그럼 항상 미리 보내주세요. 오히려 네. 다르네. 오히려 아 이거는 되게 내가 이게 비슷한 어떻게 살아야 느낌을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그 느꼈던 게 예전에 전 직장 생활하면서 이제 그 사람들을 많이 저도 만났을 거 아니에요. 우리 효성님하고 같은 회사 또 오래 다녔었고 했는데 저한테 가장 인상적인 모습을 보였던 저기 일적으로 만난 파트너가 누구였냐면 저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는 동료였고, 동료였고 외부에 있는 우리 하고 일 때문에 만난 파트너가 누구였냐면 김앤장의 파트너 변호사였어요. 너무 깍듯하게 인사를 하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아... 그 사람 저한테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거든요. 물론 의리였겠지만 변호 그 로펌이니까. 근데 뭐 잘못하신 게 있었나? 아니 그때 우리 변호사? 회사 소송 그 하고 그래서 그래서 그때 그거를 보고 저는 그때 이제 좀 어렸을 뭐 때? 어릴 때인데 대리 때인데 깜짝 놀랐어요. 근데 확실히 뭔가 성공하는 사람들은 좀 그런 영업 마인드 뭐 그런 게 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신진 작가님들이 오히려 꼰대 작가님이었군요. 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100%는 아니에요. 100%는 아닌데 아닌데 제가 겪어보니까 그때 좀 맺혔네. 네, 반 이상. 근데 이제 그게 이제 큐레이터님들이랑 얘기하잖아요. 대부분 다 동의. 거의 99.9% 동의. 99.9%. 아, 그럼 뭐 다 동의한다는 얘기네요. 그렇구나. 네, 네, 네. 그리고 되게 웃겼던 게 젊은 작가들이 이제 하면. 근데 이 질문, 네. 이 얘기가 지금 작가 정신 얘기하면서 나온 거거든요. 작가 정신 얘기하면서.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작가 정신이 뭐냐면 저도 분명히 20대 때 이럴 때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작가 정신이 진짜 진정한 작가 정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도 활동을 하고 저도 운 좋게 방송도 나가고 운 좋게 좀 알려지면서 자연스럽게 변한 건지 아니면 나이가 먹어서 변한 건지 아니면 더 이상 어려움을 겪고 싶지 않아서 변한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건 작가 정신이 아니고 그냥 정말 매너 있게 하는 게 가장 좋은 작가 정신인 것 같아요. 와, 새로운 정의. 야, 매너 있게 하는 것이? 네, 예의 바르게. 그 있잖아. 우리, 제가 좋아하는 킹스맨에 나오는. 아. 그, 뭐죠? 매너스 맥스맨. 아, 또 영국에서 유학했거든. 아, 진짜요? 어, 영국에서 유학했잖아. 아, 그러니까 이거 옷도 약간. 약간 좀 그, 차려입고 오시잖아요. 아, 그러고 보니까 좀 그렇네. 아, 그게 저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근데 제가 말하는 거의 전제는 작품의 수준은 최소한은 돼야 돼요. 일단 기본이 깔고. 그건 기본이기 때문에. 작품 수준은 기본이고. 왜냐면, 항상 얘기하지만, 좋고 잘 하시는 작가님들 정말 많아요. 아, 저는 이게 진짜 많아. 이런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구나. 진짜 맞는 이런 얘기가 정말 많은데 어떤 사람들은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성공 못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마 이런 제가 말씀드린 그런 차이인 거. 어떻게 보면 기대했던 답이랑은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저는 이 시점에서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아까도 인사드렸지만 저는 이제 유튜버거든요. 어떤 유튜버가 성공한 유튜버냐 이걸로 좀 적용을 해보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단 성실해야 되고. 나 성실하지가 않잖아. 성실해야 돼. 무조건 유튜브는 성실해야 돼. 그래서 매 아침마다 하잖아요. 아침마다 일어나기 싫어. 그 진짜 힘들잖아. 성실한 거는, 그러니까 성실한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따라할 수가 없어요. 맞아. 그러니까 타고나야 돼. 그리고 두 번째는 어느 정도 최소 기본 수준 이상은 돼야 돼. 그렇지. 그러니까 말씀하신 방송 퀄리티가. 그 다음에 제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약간 좀 비슷할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데 사람들과 소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제가 생각하는 그런 세 가지거든요. 첫 번째로 성실하고 두 번째로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의 퀄리티, 그 다음에는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우리 구독자와의 공감, 여기 또 같이 나오는 합방하시고 하는 또 초대 손님들과의 공감. 케미를 만들고 내고. 맞습니다. 그런 게 사실 저는 그런 게 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작가님도 작가 정신을 얘기하는데 저는 그 얘기가 나올 줄 몰랐는데 예의 바르고 그게 기준이다라는 거는 야 이게 되게 인사이트는 있는 얘기예요. 예의 바르다는 게 뭐 어떤 사람이 봤을 때는 막 아, 너 왜 이렇게 막 비벼 막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 예의 바르게 하는 거 있잖아요. 뭐 선배님들한테 뭐 인사하고 별거 아니잖아요. 별거 아닌데 선배님들 지나가는데 뭐 이렇게 쳐다보고 가고 어떻게 보면 꼰대 같은 얘기일 수도 있는데 뭐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뭐 큐레이터님이랑 얘기했을 때 아니면 뭐 어떤 그러니까 일을 대하는 자세 뭐 이런 맞아요, 거 맞아요. 일을 대하는 자세. 그러니까 뭐 나에게 주어진 일이라면 정말 최선을 다하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유튜버 성공하는 거랑
미술 작가 성공하는 거랑 저는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해요. 똑같은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성실한 거. 맞네. 성실한 거는 사실 어떤 분야든 다 똑같잖아요. 맞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니까. 기본으로 깔아야 되는 거.